지호가 뭐 하기로 했냐 하면 17 하기로 했네. 지호가 17을 심히 하였나요? 하였네요? 잘했네요? 오케이. 오케이.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어요, 잉?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 그 남자 어디 있어요?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Where is is he? he?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바쁘다며. 패드부터 일단 먼저 해.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디 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된다? Where is he? 그래서 where의 뜻은 그렇죠. Where는 어디에? 라는 뜻이고, is의 뜻은 이다란 뜻도 있고, 있다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디에 이다야, 어디에 있다야, 있다고. 그 다음에 he is는 묻지 않는 말이고, is he는 묻는 말이니까, 있다란 뜻이 있니? he는 어떤 남자 한 명을 가리키는 거죠. Is he? 하면 그는 있니? 어디에 그가 있나요? 라고 묻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 어디 있어요?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is he? 라고 물어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Where is he? 그랬더니 그는 식당 안에 있어요. He's a restaurant. He's a restaurant. 하면 큰일 나죠. He's in the restaurant. 뭐라고요? He's a restaurant. Okay, he's a restaurant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He's in the restaurant. 뭐라고요? He's in the restaurant. He's in the restaurant. 뭐라고요? He's in the He's in the restaurant. Okay, 먼저 restaurant 어떻게 쓰죠? Restaurant. 여기까지 소리가 rest죠, rest. 그다음에 오케이, AU야. 레스토, AU가 O 된 겁니다. 오케이, 이게 무슨 소리래요? 토, 됐습니까? 토, 토야 이게 토, 그렇지? 아이고 잘하네. 토, AU가 O 될수 있어. 오케이, 레스, 토, 그 다음에 이게 레스토랑이야. 잘 봐도 쓸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 어디 있어요? 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is he? 했더니 그가 있다. He is 어디에? In the restaurant라고 해야 되겠죠. He is의 뜻은 뭐고? 그는 있다 이 말이죠. 그는 있습니다. In the restaurant는 무슨 뜻이야? 식당, 그 식당 안에, 이는 어디 어디 안에란 뜻이죠. 그 식당 안에, in the restaurant, 그 식당 안에, in the restaurant, 맞습니까? 예. 그래서 식당 안에란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ere is he? 했더니 He is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restaurant. 오케이. 자, 아까 지호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He is a restaurant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는 식당이다. 사람을 식당 만들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는 식당이 사람이 아니고 식당이래. 이러면 돼? 안 되죠. 그는 식당입니다.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아니고 식당이래. 식당 안에. 오케이. 식당 안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어디에? 그 다음에 he is를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뭐라고 합니다? Is he? 하면 묻는 말로 바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 어디 있나요?
Where is he? Okay, is he 했더니 그가 있습니다. He is his. He's. He is. The. Okay, 지호야, in이 무슨 뜻이야, in? in이 무슨 뜻인 것 같아? 뭐뭐 안에 어디 어디에 라는 뜻이라고. 응? 그러면 in the box 하면 뭐야? box 안에 있다가 어디 있어? 그냥 그 상자 안에지. 그 상자 안에, 그 상자 안에 어디에? in the box. 이거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준 거야, 이니. 네? 오케이, 그래서 다시 그는 어디 있나요? Where is he? 그랬더니 He's in the restaurant. 오케이, 자 읽기 연습을 충분히 안 한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어디 있나요? Where is he? Where is he? 했더니 그는 박물관에 있어요. He's in the museum. 그 박물관 안에. 그 박물관 안에. In the museum. 오케이. 그래서 박물관 어떻게 쓰면 돼요? M-U-S-E-U. 그렇죠. Museum.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어디 있나요? Where is he? Where is he? 했더니 그는 있습니다. He is. 그 박물관 안에. In the restaurant. In the museum. 됐습니까? Where is he? He's in the museu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어디 있나요? Where is she? Where is she? 했더니 그녀가 있어요. She's in the hospital. In the hospital. 병원 안에. In the hospital. In the hospital. Hospital 어떻게 쓰면 되죠? H-O-P-I-T-A-L Hospital? Hospital.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뭐 쭉 빠르게. Where is he? He's a restaurant. 오케이, 또 들어줘. 또 그는 식당이다 하고 있죠. He's in the restaurant. Where is he? He's in the museum. Where is she? She's in the hospital. Okay, 그 다음에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어디에? Where? Where? 오케이, 너 어디고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니? Where are you going? Where? Museum. 오케이, 나는 박물관에 가서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았어요. I went to the museum. I said. I saw. I saw. Of beautiful paintings. I saw lots of beautiful paintings. Okay, 그 다음에 공원은 뭐? Park. Park가 아니고 park. Park. P는 P답게 발음해야죠. Park. Park. Okay,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배드민턴 쳐요. Many
Okay, people. Park. Okay. Hospital. Hospital. 그래서 I wonder why he's in the hospital. Hospital. Okay, 듣고 따라 읽기 정말 안 하고 있어. Library. Library. 뭐라고요? Library. Okay, library. 어떻게 쓰면 되나요? L-I-V-B. V가 아니고. R-E-A. R-Y. Okay, library. 여기까지 소리? 라브러리야 그러면 라브러리. 여기까지 소리? 라이. 아이가 무슨 소리 했어요? 아. 아, 라브러리. 아이가 무슨 소리 했어요? 아이 됐죠, 아이. 그럼 얘가 무슨 소리예요? 라이. 라이. 브. 라. 리. 라이브러리. Library. Okay, 그래서 I go to the library after school. Okay. Restaurant. Restaurant. 어떻게 썼더라? R-E-S-T-A-U-R-A-N-T. 그쵸.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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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I met him at the restaurant. Okay, 됐습니다. 시험 치고 패드하세요.